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벨링 된 파이프, 탱크, 철판 등을 용접할 때 고의적으로 갭을 좁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채워야 되는 공간을 줄여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수평 포지션에서 좁은 갭의 뿌리를 용접하는 것은 숙련된 용접 작업자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형님들께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일 겁니다. 백비드가 철판 뒤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만드는 요소들 또한 여러가지가 있고요. 핵심은 뿌리 부분을 최대한 좁게 녹이고 용접봉을 충분히 많이 밀어넣어서 백비드를 뒤쪽으로 밀어내어서 고체화시키는 원리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용접 전류입니다. 루트 패스를 할 때 철판의 뒷부분에서 용접봉을 공급하면 백비드를 확인하면서 용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작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갭이 좁으면 철판의 뒤쪽에서 공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면에서 용접봉을 공급하면 뿌리 끝부분이 용접봉에 가려지기 때문에 뿌리 부분이 녹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느낌으로 용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전류가 너무 낮다면 용접봉은 녹지만 뿌리 부분이 녹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용접봉을 원활하게 밀어넣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전류가 너무 높다면 용융풀이 커집니다. 뿌리 부분을 녹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용융풀은 액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용융풀이 커진다면 중력에 의한 영향도 커집니다. 그리고 용융풀이 커지면 용접봉을 밀어넣더라도 백비드가 뒤쪽으로 튀어나올 확률보다는 앞쪽으로 쌓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용융풀이 커지면 고체화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뿌리 부분을 관통할 수 있고 용접봉을 충분히 녹일 수는 있지만 과하지 않은 낮은 전류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좁고 촘촘한 위빙.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는 관통하지만 작은 용융풀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용접봉 송급을 위해서라도 좁고 촘촘한 위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용접봉 공급. 지속적이고 충분한 용접봉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건 용융풀을 철판 뒤쪽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용융풀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용융풀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처럼 잘 흘러내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꿀처럼 변합니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 고체화가 됩니다. 뜨거운 용융풀에 차가운 용접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용융풀의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용융풀을 고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력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베벨링 각도. 아마 이게 가장 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폭으로 용접을 한다고 가정하면 베벨링 각도가 작을수록 녹여야 되는 뿌리는 더 두꺼워집니다. 두꺼운 뿌리를 녹이기 위해서는 많은 열이 필요하고 그만큼 용융풀도 커집니다. 용융풀도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접봉을 많이 밀어넣어도 용융풀은 뒤쪽보다는 앞쪽으로 쌓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베벨링 각도가 클수록 녹여야 되는 뿌리는 얇아집니다. 낮은 전류로 뿌리를 관통하기가 쉬워진다는 의미죠. 그만큼 낮은 용융풀을 유지하기가 쉬워집니다. 용융풀의 두께도 얇기 때문에 용접봉을 밀어넣으면 백비드가 철판 앞쪽으로 쌓일 확률보다는 철판 뒤쪽으로 밀려나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서 용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베벨링 각도를 이전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세팅들은 이전과 같습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들만 충족해도 결과물은 이전과 달라집니다. 그리고 베벨링 각도는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 베벨링 각도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라인더로 이 부분을 갈아주세요. 이런 U자 홈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뿌리 끝부분의 각도만 넓게 만들어도 비슷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수평 포지션 뿐만이 아니라 수직 포지션, 오보헤드 포지션 같은 다른 포지션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네 가지 요소는 좁은 갭 용접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들 이외에도 좁은 갭 용접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더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